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언제든 어디서든 적당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음식에 대한 강박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요. 그게 사라지려면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걸걸하죠? 제가 이틀 전부터 목이 좀 나갔다가 이제 조금 돌아온 상태인데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를 살찌게 하는 그 나쁜 자식 식욕. 이놈의 식욕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잠재울까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여러분, 식욕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시켜주어야 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망쳐서 다음 다이어트에서 더 철저하게 식욕을 억누르겠어 하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거는 분란대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왜 너무 억눌려서 화난 식욕한테 왜더 저기 가만히 구석에 있으라고 강요하세요. 선생님, 저는 밀가루를 도저히 못 끊겠어요. 어떡하죠? 저녁만 되면 전 미친 듯이 먹을 게 생각나요. 입이 한번 터지면 마구마구 먹고 후회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괜찮은데 저는 혼자 집에 가면 너무 먹어요. 등등등. 오늘 목소리 면조가 필요 없는데? 자, 이 방금 말한 다양한 케이스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식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식욕만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식욕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고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욕을 절제하지 말고 이제는 먹어야 해요. 우리 안 먹으려는 노력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거 이제 잠시 내려놓고 잘 먹으려고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먹고 내려놓는 사람들 되게 부럽죠? 나도 저렇게 음식 앞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싶죠? 진정으로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입에 넣고 몇입 씹었을 때가 좋던가요? 삼키고 삼키고 삼겼을 때가 좋던가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많이 삼키고 먹고 싶어서 음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맛있는 거, 입 안에서 그 맛있는 감칠맛을 너무 느끼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그 맛있는 걸 입에서 빨리 삼켜버리세요? 그리고 입 안에 집중을 해야 그 맛을 잘 느낄 텐데 왜 핸드폰 보고 왜 TV 보면서 음식 드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대충 먹어서는 절대 내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떨어지고 후회만 남아요. 배부르고 살찌고 더부룩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즐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도 방해하고 그 음식 먹은 것도 후회되고 맛있는 음식 즐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만 남게 돼요. 나의 한끼한 끼에 정성을 다 해주세요. 내 식사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주세요. 왜 먹을 때 다른 일을 함께하고 빨리 먹고 대충 먹고 먹고 싶은 거안 먹고 대신 이거 먹고 안 먹으려고 하다가 자책하면서 먹고 식사 시간 후에 디저트 먹을 생각 아니면 식사 시간 외에도 뭐 먹지란 생각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먹는 시간에 나를 잘 만족시켜주어야 해요. 내 식욕을 잘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 먹는 시간에 음식 생각이 안 나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식사, 물론 너무 좋지만, 식사 시간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명목하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이걸로 포만감 채워야 돼, 배 채워야 돼 하면서 먹지 마시고, 칼로리 생각해서 고칼로리 음식 포기하지도 마시고, 어떤 음식이든 좋으니 내가 진정으로 먹고 싶은 거, 집착으로 생긴 음식 말고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골라서 정말 한입 한입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씹고 먹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언제든 어디서든 적당히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음식에 대한 강박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요. 그게 사라지려면 지금부터 바르게 먹는 연습을 열심히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전 이미 온전히 먹기 중요성은 잘 아는데 먹으려고 할 때마다 온전히 먹기가 잘안 돼요. 하다가 여행 가면 안 돼요. 먹다가 또술 먹으면 또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온전히 먹기가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렸습니다. 제가 운동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매 순간 온전히 먹는 습관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적당히 먹고, 난 배불러. 이게 아니라 마음이 좀 급하고 불안할 때는 잘안 되는 순간도 있고, 저도 많이 먹게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면 특히 더잘된 날은,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천천히 먹기 집중하기가 잘 되는구나. 그리고 역시 이렇게 먹으니까 기분
기분이 훨씬 좋고 행복하네. 그리고 안 된 날은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20, 30분 타이트하면은 사실 먹을 시간은 충분한데도 급하게 먹게 되는구나 괜히. 아 그리고 나는 너무 배고플 때 식사를 해버리면 이게 절제가 안 되구나. 다음에는 물을 꼭 두 잔을 마시고 좀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식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나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온전히 먹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정보가 조금씩 쌓일수록 조금 더 잘 해나가실 수 있어요. 진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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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면 됩니다. 제 유튜브 거의 초반 영상에서 이 온전히 먹기 영상이 이미 있고 이야기도 조금 비슷한데 그 영상이 너무 옛날 영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편집하던 거라서 편집 실력도 아무튼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이제 온전히 먹기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다음 식사는 꼭 뭐든 좋으니까 온전히 먹기 꼭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도 스스로 꼭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다음 영상은 온전히 먹기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더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온전히 먹기 실전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쏠쏠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 마을에서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